그래요. 저한테는 아주 이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북한에서 건너온 남자를 만난다고 하더군요. 정말 내가 귀하게 키운 딸인데 두 사람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기를 권해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집 유리 창문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어? 닦아놔야겠구만 이거. 아이고 이거 하나같이 먼지가 잔뜩 묻어. 물 첨벙 물뚝뚝 떨어져. 유리 깨끗 이상하게 유리를 닦으면 내가 기침이 나와. 아, 올 때가 다 됐는데 이 친구가 오면 확실하게 알아듣게 얘기를 흔들 의자 부러질 것 같다. 흔들 의자. 시계가 없는데 올 때가 다 된 것 같아. 스케이트 보드 한 바퀴 딱 잡았다. 아, 남자 손으니까 이 스케이트 보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뚜껑 땅 떠서 던져버리고. 아, 오늘 아버님한테 점수를 확실히 따야 되겠다. 초인종. 이도폰. 누구세요? 아버님, 전매다. 좀 기다리게. 열림. 차크동 열렸다. 열고. 문 닫고 종소리. 아버님, 저 왔습니다. 어, 자리에 앉게. 예. 시오파. 푹신 엉덩이 푹푹 들어가네. 그래 뭐 자네도 흔들 의자 부러지면 어떡하나. 흔들 의자. 그래, 근데 자네 그거 들고 온 건 뭐야? 아, 예. 이거 다른 게 아니라 호두가 되게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북한산 호두입니다. 먹어보시라요. 이 호두 이런 거는 국내산이 아니면 난 안 먹어. 아니 뭐 통일되면서 국내산 되는 거지 뭐 그걸 갖고 드시라요 아버님. 됐으니까 저쪽에다 잘 치워놓게. 두적두적 부닥다 호두 떼굴떼굴 여러 개 팍팍 굴러가서 삥똥 따들어서 굴러들어. 근데 오늘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래, 자네도 잘 알겠지만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이유는 말이야, 내 딸 안나 때문일세. 자네도 알겠지만 내 딸 안나는 내가 정말 금지옥엽 키운 딸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 북에서 온 자네하고 우리 안나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서 좀 안 만나줬으면 좋겠네. 아니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 한민족이라니. 북한은 말이야 사회주의적급 민족주의 건설 이념으로 전통적인 민족 문화를 너무나도 변질시키고 있어. 그래서 말이야 둘은 안 돼. 아버님, 저도 그래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거 잘 보십시오. 남한에는 그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이런 최대, 그럴 때가 최대 명절인데 이게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아, 무슨 소리야 그게? 김일성, 김정일 생일 말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최대 명절인데 말이 되냔 말입니까? 참. 아니 자네 뭐 북에서 이상한 그 사회주의 사상 같은 거나 배운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버지 사상 같은 거? 잘 들으십시오. 저도 그래서 넘은 건데, 자 북한은 말입니다. 예? 평양에서 저도 살고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정신 것도 다 떠나고, 예? 과학, 컴퓨터, 외국어 같은 그런 교육을 철저 아주 교육을 막 시키는데 뭐 이렇게 나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 자네 그렇게 북한에서 잘 배워가지고 지금 여기 남한에 와서 하고 있는 게 뭐야? 저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 끌. 아니, 아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아 그 자네 의사야? 환자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공놀이 하다가 이 발목이 삐끗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만해. 그... 알았어. 이거 괜한 얘기를 했구만.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어. 지갑, 허석, 한 장, 두 장, 세 장, 한 장 더. 자, 이거 갖고 우리 딸하고 헤어져 주게. 이 4,000원 아닙니까? 아,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 미안해. 서랍 닫고, 서랍! 돈봉투 여기 있다. 덜어 닫고. 돈 1,000만 원, 돈봉투. 이거 가지고 내 딸하고 헤어져 주게. 아버님. 왜? 돈이 부족해서 그래? 의자 끌고! 아버님. 저 그런 놈 아닙니다. 아니긴 뭐라냐. 내가 자네 같은 사람 딱 보면 다 알아. 아버님. 어디서 그런 소리. 무릎 꿇고. 뭐? 안나랑 결혼하게 하십시오. 안 그럼 안나 데리고 도망가겠습니다. 뭐?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예, 따귀. 한 대 더. 아버님. 어디서 그런 소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한 번만. 이거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흔들 의자! 흔들 의자! 아버님, 죄송합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한번만 허락. 저리 가! 비싼 도자기 해주고 감사패 삥똥 땅뜨를 굴러떨어뜨려. 아버님, 한번만 허락하십시오. 나가! 한번만. 나가, 내 집 상자 나가! 아버님. 나가! 죄송합니다. 문 열고. 어, 닫았다. 종소리 땡거리지. 종소리, 종소리. 내 약이 어딨더라? 약. 이거 찬장. 캡슐. 냉장고. 물을 먹어야지. 물. 냉동실. 차가워요. 되게 차가운 기운. 얼음물. 빈잔 내려 놓고 놀아. 아버님, 한 번만 네. 허락해 주시오. 예? 아, 이 친구 정말 끈덕지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네 들어와 봐. 문가도 종세 뺄 때로 오라. 기분 너무 좋았을 때 내려. 앉아봐. 예. 쇼파 푹신 푹신. 그리고 또 흔들 의자. 아버님 허락 좀 해주시다. 내 말 잘 들어봐. 예. 내가 자네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남이고 북이고 뭐가 이게 중요한 거. 나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딸 안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반대라는 거였어요. 아버님, 남과 북, 아니 사랑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의 전선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허락해 주시라요.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사람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만에서 배운 게 없어. 어? 도대체, 어? 내가 자네를 뭘 믿고 우리 안나를 넘겨야 되나? 어? 아버님, 저 지금 국채 변호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도로면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님과 안나씨 엄청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 허락해 주시라요. 예? 국제변호사. 예. 뭐 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또 약간 마음이 동하는 건 사실이야. 감사합니다. 어? 그래. 진동. 아니 뭐야. 진동. 죄송합니다. 진동. 오케이. 헬로. 어? It's Max Patel. Right. 오케이. 어? 나 왜 패티? 어? 레프라 헌색이병헌색이없는거 있어 따로 있는게 이봐 오케이 바이바이 어? 아니 누구야? 전라도 고향 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라도에서는 말을 여러가지 쓰나봐. 죄송합니다. 특이하구만. 어쨌든 그래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외국말 가지고 사는걸 보니까 또 마음이 쏙 드는구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내 마음에 들게 역시 노력을 해보게 박서방. 아버님 그래 박서방. 저 변서방입니다. 아, 변승윤. 아 맞다 미안해. 아버님 너무 하십니까? 장난친 거야. 아버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서방 한번 안아보자 사위. 감사합니다 아버님. 배 맞고 통증이 나가지고 굴러떨어져.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집안이 있어.